근데 적당히 해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물티슈가 있다. 본인이 물티슈가 있다. 빛 방향을 잘 설정해서. 얘기 안 되고 없어서. 일단 없어도 이거 있잖아. 뭐야, 번트 시엔나. 시엔나랑 버밀리언이랑 오페라 이런 애들 섞어가면서 물 타갖고 하면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안 풀려도 돼. 여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두워지. 어둠은 이게 발색이 잘 돼야 되잖아. 어둠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공간은 성분 어디였지? 많이 자고 왔어야지 너가. 난 여기서부터 할게. 하지 말고 다시 집중해. 톡부터 한번. 풀어줍시다. 없지?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손을 그려볼 겁니다. 손이랑 이제 비닐 장갑을 그릴 건데, 비닐 장갑도 있어요. 근데 손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되게 많은데 하나는 형태가 되게 어렵죠. 단순히 도형으로 보려고 해도 관절이 많아서 피부의 변형이 다양해지니까, 또 특히 손톱 부분은 피부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박혀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피부에 덮여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원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형으로 바라보고 단순화시켜서 비례를 보고 도형으로 생각하는 것, 뭐든지 단순화해서 디테일을 따져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색도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 피부의 컬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인종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 한정이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의 피부가 되게 채도가 많이 낮아요. 너무 오렌지빛이 많이 돌거나 노란색이 많이 돌면 좀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도를 또 너무 죽이면 또 당황스럽습니다. 미대 입시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적당히 해주셔야 됩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수치화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적당한 채도와 적당한 톤으로 그리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건 이제 모든 입시생은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레트에 직접 손을 가져다 대고 이렇게 손을 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완벽하게 같은 색을 이렇게 조색할 필요는 없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색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누가 봐도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인 게 어둠과 밝음인데, 모든 색은 흰색부터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등등 모든 색들은 검정색을 발라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빛을 이렇게 빛의 방향을 보고 그 어둠의 비율을 정해서
블랙을 발라주면 충분히 채도도 지키면서 양감도 챙기고 대비도 챙길 수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톤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변에 어두운 톤이 있으면 밝게 그냥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양감과 대비를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손은 묘사할 거리가 엄청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손톱 부분인데 관찰을 하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은 이제 주름을 많이 봐요. 손가락 마디에 있는 이런 큰 주름 있잖아요, 이런 큰 주름. 이런 거를 제외하면 뭐 잔주름 이런 거 있지, 잔주름, 딱 눈에 보이는 잔주름,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이제 칼빵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거를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유의하셔야 되고, 보통 손이 이제 출제가 된다면 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손과 함께 다른 소재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묘사를 많이 안 해도 조형성으로 화면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이 나왔는데, 비닐 표현 또한 어려운데, 비닐은 투명체예요. 투명체고, 투명체 안에 소재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게 투명체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투명체를 그리려고 마음먹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체 안에 있는 소재의 변형과 굴절을 그려야 되는데, 회색 물감을 짜고 회색을 바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 안에 비춰지는 게 없고 배경이 비춰지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뭐 무채색 계열로 표현하는 게 맞죠. 여튼 그런데 투명 안에 변형되는 형태를 못 찾는 게 투명체를 어려워하는 시작점입니다. 네, 투명체를 채색을 하고 그리려고만 하지 말고 투명체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왜곡들을 잘 관찰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투명체는 이제 제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채색하는 거 같이 보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거를 제가 참고해서 댓글도 달아드리고 내용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